좀 같이 네, 해야 그렇게 하세요. 되니까. 네. 유아인증이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교도관 34명, 또 유아영 증인 본인이 의뢰했던 변호사 2분, 전부 다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날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현재 술파티가 있었던 날짜 특정하고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며칠이? 6월 18일이나 19일일 것 6월 같고요. 18일이나 19일일 것 예, 같아요. 아니, 잠깐, 물어볼 게 많아서요. 장소는 그러면 검사실 옆에 그 진술 녹음 녹화실인가? 그거 맞습니까? 검사실에 딸려 있는 진술 영상 녹화실입니다. 참석자는 누구누구예요? 증인하고 검사하고 또 누구 있습니까? 검찰 수사관 두 명하고 김성태, 방용철, 또 쌍방울 측에서 박상웅, 그다음에 박상민 씨라고 하는 그럼 여덟 사람을 제가 명이 한 자리에 그냥 쭉 앉아서 먹은 거예요? 그 조사하는 테이블이 한 1.5m짜리 테이블 두 개가 붙어 있는 방에서 빙 둘러 술은 앉아서 얼마나 먹었습니까? 술은 이런 종이컵에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그러니까 소주 몇병 정도 먹었어요, 여덟 명이? 소주를 갖다 놓고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 쌍방울 직원이었는지 검찰 수사관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갖다 줬는데 거기에 마시니까 술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그러면, 아니, 그럼 소주병이 아니라 그냥 이런 종이컵 같은 데다가 소주가 담겨 있었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술파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뭐 입만 대고 안 마셨지만 네. 김성태 씨 같은 경우 마시고 난 다음에 또 채워주고 해서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몇 분이나 먹었습니까? 몇분 말씀이십니까? 네, 몇 시간 먹었어요?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하지 몇 않았나 싶습니다. 시부터요, 저녁에? 정확한 시간은 제가 확정할 수가 없는데 대략 저희가 끝나서 6시 반이나 7시 사이에서부터 들어가기 9시나 11시 뭐 이때쯤, 그리고 그때는 김성태 씨가 얼굴이 벌개져 좋아요. 있어가지고, 그럼 교도관은 어떻게 나가도록 했습니까? 교도관은, 다 교도관들이 다 여러 명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분들은 않습니다. 어디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분들은? 않습니다. 교도관들은 그 영상 녹화실이 유리벽으로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 유리벽 바깥에서 그냥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얀 종이컵에 들어가 있는지 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을 수도 네. 있습니다.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는,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목격을 했어도 종이컵에 있었기 때문에 술이 아닌 걸로 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는 왜못 봤어요? 설주한 이완희 변호사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러면 술자리 다 끝나고 교도관은 누가 불렀습니까? 그럼 교도관은 그 장소 바로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교도관은 바로 그 투명 유리 바로 앞에 있었다니까요. 바로 우리 네, 방 바로 앞에. 앞에 있었는데 예. 그러면 술을 증인 말대로 계속 그 따라서 먹고 나면 갖다 주고 먹고 나고 갖다 주고 하려고 그러면은 소주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도관들이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주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페트병 같은 데다가 미리 담가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따라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연어 술 파티는 한 차례입니까? 한 차례입니다. 네. 지금 연어 술파티랑 그 짜장면 가지고 자꾸 회유협박 말씀하시는데 김성태 증인이 엊그저께 증인의 재판에 나와가지고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얻어먹었다고 그 아빠 받아서 그큰 거를 자백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까지 했는데 김성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김성태 씨는 그런 거 아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 번뿐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러니까 거의 수원구치소에 좋습니다. 그러면 있으면서 김성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증인이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뱀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본인이 자백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런 말한적 없습니다. 증인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죠. 광장이라는 조직 아시죠?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아, 겁니다. 광장이라는 조직은 아세요? 보좌관 출신 아닙니다. 아, 보좌관 출신 아니라고 치고 예. 광장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아세요? 광장? 네. 광장은 이해찬 전 대표님이 오래전부터 서점 그러니까 이름도 증인이 아니라고 광장이고 물었습니다. 광장에 대해서 뭘 네. 아냐는 겁니까? 광장 조직에 대해서 사무실에 가봤나요? 광장 조직은 이해찬 대표님이 한창 광장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언제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평화부지사 할 때요. 그때는 광장이라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네. 김성태, 아까 녹취록을 보면, 김성태가 저번에 녹취 들으셨죠?
김성태 증인 주장은 그거예요. 김성태가 증인을 없는 사실도 지원해서 압박했기 때문에 그게 두렵다 이런 건데 김성태는 광장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알고 김성태가 광장 조직을 언급하면서 증인을 압박합니까? 광장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증인의 녹취록에 보면 김영태 변호사한테 명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을 댔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그때 그 김영태 변호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지어낸 거예요? 그럼 김성태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을 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성태가? 없습니다. 김성태가 광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무실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거를 증인이 김영태 변호사는 오히려 증인의 변호인인데 그 지어내서 없는 말도 지어냈다는 얘기예요? 잠깐 정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조금만 더 물어보고요. 그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아까 그때 녹취록에 보면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있고 이지사 쪽 이재명 지사 쪽이 후원금을 냈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도 증인이 지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액수를 들은 것입니까? 김성태 씨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으면 저한테 후원금을 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당시에 후원금을 냈는데 그것이 뭐 자기가 액수가 얼마다. 그리고 그것을 뭐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였어요? 정확하게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아니, 증인이 진정으로 자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녹취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나지 않는데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김성태가 너무나 많은 허위 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허위 진술의 흐름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취지. 그리고 증인의 녹취록을 보면 적어도 하나의 팩트는 있다라고까지 본인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의 팩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했고 그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 같아 이런 거죠.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까 그 김혜경 여사 130곳 압수액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영 증인권 이 정도 하고요. 이 아까 민주당에서 좀 거꾸로 주장하시던데 김혜경 여사 130곳 압수액이 과잉이라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 단서가요.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혜경 여사 집으로 초밥 소고기를 사서 실제로 나른 공무원이 스스로 털어놓고 제보를 한 겁니다. 내부 제보를 한 것이고요. 이 130곳은 뭐냐면은 제보자가 확인한 의심되는 사용처예요.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외에 사용됐거나 경기도청과 좀 멀리 있어서 공무원이 와서 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나 아니면 김혜경 여사 주거지랑 가까운 곳이거나 개인 카드로 쓰고 바꿔치기 결제가 된 곳들 이런 것들이 130곳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통 공직자가 법인카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본인이 자기가 썼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용도에 맞는지를 따지는 건데 이것은 김혜경 여사는 아시다시피 공식으로 카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법인카드를.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총무과 비서실 이런 데 카드를 갖다 썼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한 식당에 결제된 것은 경기도 법인카드고 누가 와서 결제했느냐 그 서명 날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아까 민주당에서는 8만 7천 원짜리만 기소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8만 7천 원짜리는 그 당시 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만 먼저 기소를 한 것이고 나머지 130곳은 국민의 혈세가 지금 엉뚱한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미 수사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 식당 주인들한테 가서 전표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태 의원님 질의하세요.